다시 한번 해보라고. 근데 이렇게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지만, 자, 문제 네 가지요. 자,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. 이거 읽고 이 내용을 그대로 또 이제 스스로 말할 수 있게. 그래서 집중해서 읽는 그것을 훈련했어요. 자, 이 창세기 3장 그 읽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제목을 근본 문제.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인데, 이 근본 문제는 지금 불신앙으로 이제 시작됐죠. 자,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문제죠. 자, 여기서 이 불신앙은 결국 창세기 3장 15절에 무지, 또 변질, 무감각. 이 상태에 이제 빠졌다는 것을 이렇게 읽고 나서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켰고요. 죄는 뭐냐면 육이죠. 세상적이고. 그리고 우선순위를 놓치는 거. 자, 이 사단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. 자,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는 요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. 자, 그리고 연습을 뭘 시켰냐면요. 이제 창세기 4장 두 번째.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. 여기는 예배 실패죠. 이때 이제 질문을 했어요. 이걸 가지고 예배 실패를 한번 설명해봐라. 이렇게. 창세기 3장 문제 가지고 예배 실패를 설명해봐라. 그러면 얼른 잘 못하죠. 자, 예배 실패는 뭐냐면, 이제 하나님, 창세기 3장 15절, 요 말씀, 언약 없이 드리는 예배가 예배 실패예요. 가인 예배가 그거거든요. 양의 피를 안 가지고 나왔잖아요. 그 말은 뭐냐면, 언약 없이 나온 거예요. 그 말은 죄 문제 해결 못하고 나오고,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 실패다.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, 그 아이가 또 그거를 말할 수 있도록 했어요. 다시 한번 이제 해봐라. 예배 실패가 뭐냐. 지금 창세기 3장 15절, 이 말씀 언약 없이 나왔고, 그,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,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드린 예배. 피 없으면 이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랬어요. 자, 그리고 세 번째,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. 여기는 이제 가정 실패죠. 가정 실패에서 문제 세 가지를 이제 어떤 문제냐면 사람의 딸들.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지금 선택했죠. 두 번째, 네피림 시대가 일어났죠. 세 번째, 그 사람들이 죄악이 항상 관영하다랬죠.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랬어요. 죄가 꽉 찼다 했죠. 자,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문제가 어디랑 연결이 되냐고 연결을 시켜보라 그랬어요. 요거는 이제 거의 마치더라고요. 이제 죄, 이거죠. 자, 사단, 네피림, 사람의 딸, 하나님 말씀적이 그 떠난 상태, 요거를 이제 연결했는데, 네 번째, 여기서는 이제 연결을 잘 못 하더라고요.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. 사회 실패. 여기서 이제 그 성과 대를, 성과 대를 탑을 쌓죠. 하늘에 닿게.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. 자,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어디에 연결되냐 그랬더니 이제 좀 어려워하는데, 성과 대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얘기죠. 자, 그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 떠났다는 얘기죠. 흩어짐을 면하자.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죠. 창세기 1장 28절.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는데 안 흩어지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말씀에 또 이제 반역하는 죄에 대죠. 자,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 부르심이죠. 창세기 11장까지예요, 여기가. 자,
하나님이 너를 부르는데 왜 불렀는지 아니? 모르죠, 당연히. 그 아브라함은 왜 불렀을까? 그러면 요 네 가지가 나와야 되죠. 근본 문제, 개인 문제, 이 원죄 문제에서 빠져나오라고. 그리고 예배 성공하라고. 가정 실패에서 빠져나오고 사회 실패에서 빠져나오라고. 그래서 아브라함 부른 이유, 또 너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다. 그냥 단지 막연하게 사람들이 그랬잖아. 하나님 날 왜 불렀을까?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. 그래서 숙제를 내줬어요. 요 네 가지 아브라함 부른 이유를 1절부터 3장부터 11장까지 했지만 집에 가가지고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키를 잡고 한번 와봐라.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 왜 불렀는지, 나를 왜 불렀는지에 대한 이유다. 이건 큰 덩어리만 얘기했지만 1장부터 한번 제일 좋은 단어만 한번 찾아와봐라 그랬어요.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 한번 성경을 한번 또 읽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죠.